기아 두산 똑같이 수도권에서 열린 경기였고 어제 이 경기는 열리지 않았어요. 어제 이 경기는 그래서 이제 오늘 기아가 이어갈까 연승을 10년 만에 연승. 요즘 원래 제가 이거 보면서 제가 알기로 롯데, 한화, 두산, 기아가 9연승, 10연승을 뭐 8년, 10년 뭐 맞아요. 10몇 년 지금 뭐 풍년 났습니다. 연승의 모든 기록을 지금 갈아치우는데 기아도 거기에 합류를 하면서 10년 만에 9연승. 맞아요. 연승 궁금했죠. 10년 넘었어요. 3,730일. 그리고 10년 뭐한 3개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저 숫자들 외운다고 롯데부터 시작해서 몇천일 몇천일 몇천. 제가 원래 한것만 해도 정말 기아까지. 근데 이제 기아가 중후반에 이렇게 분위기를 탔기 때문에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지 기아의 순위가 다 기치가 주목돼요. 맞아요. 지금 SSG가 뭐 실책인지 모르겠는데 1회에서 공을 놓쳐가지고 끝내기 찬스가 왔다 이야기를 하시네요. 6대4로 하나가 이길 확률이 있다고 아, 했는데 3루수가 던져서 빠졌네요. 그래서 이제 경기 이 경기는 좀 얘기를 나중에 이따 해보고 맞아요. 3,730일 만에 기아 타이거즈가 9연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 좀 기대를 해볼 법했던 게 선발 투수도 최근 기아가 정말 믿는 투수죠. 그렇죠. 네, 판원희 선수가 나서줬고 하지만 경기의 포인트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 NC나 뭐 KT가 아니라 NC나 삼성과 같이 저는 타순이었던 것 같아요. 아유, 지금 뭐 와. 기아 타선은 완전체 되는 순간 뭐 정말 오늘 뭐 곽변 선수 두산에 그래도 믿는 에이스인데 저 곽변 선수도 말릴 수 없었고 장타가 뭐 너무나 나성범 선수가 폭발력 있고 뭐 타선 자체가 지금 박찬호 선수까지 지금 가세를 했기 맞아요. 때문에 최원준, 박찬호, 김도영 뭐 최영우, 소크라테스 말이 지금 쉬지 않습니다. NC가 5명이라면 정말 지금 기아는 6명, 7명이 맞아요. 지금 실타선이 예, 실타선이 없죠. 거의 없습니다. 7, 8까지 될수 있기 때문에 정말 어설픈 틈이 보이면 정말 대폭발을 해서 문도 터져버리기 때문에 기아는 정말 앞으로 지금 어디까지 올라갈지 지금 정말 중상위권의 상황 판도가 지금 기아가 좀 어떻게 키를 갖고 있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 경기 나성범 선수의 투런이 먼저 있었고 그 뒤에 김도영 선수의 홈런이 나왔던 거는 4회 이제 팀 자체의 비기닝이었죠. 뭐 제가 보니까 일단 뭐 박찬호, 김도영, 나성범, 최영우, 소크라테스로 이어지는 그 라인들이 뭐 예. 제그 라인들이 그냥 제 역할을 정말 해줬고 그 전에는 또 김태군 선수나 이제 최원준 선수까지 그렇죠. 8, 9번이 이제 해줘야 되는 게 하위 타순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렇게 한번 타순이 돌게 되면 그 뒤엔 또 테이블 세터진처럼 좀 앞에 나가줄 수 있는 맞습니다. 타순이잖아요. 와, 제대로 진짜 다 해주는 것 같아요, 역할들을. 지금 뭐 김태군 선수 얘기를 했던데 김태군 선수가 지금 타격을 폭발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정말로 어떻게 보면 김태군 선수까지 타격을 폭발하면 정말 쉬어갈 데가 없죠. 김태군 선수가 8번에서 치기 시작하면 9번, 1번 가면 여기는 한 6번까지는 맞아요. 정말 실타선이 없는데 오늘 김태군 선수가 계속 그 중간에서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타선이 더 무서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실타선 없고 무서워졌던 기아 타이거즈가 정말 그 제대로 오늘 매운맛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아, 9연승 가능할까 했는데 뭐 정말 가뿐하게 네, 그러니까 뭐 가능했어요. 결국은 나성범 투런, 김도영 투런, 소크라테스 2타점, 6점으로 그냥 딱 깔끔하게 초반에 정리하고 좀 편안한 경기를 가져가는 모습이 야, 이게 기아가 정말 어디까지 힘이 발휘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 뭐 쉽게 쉽게 점수를 하고 편하게 편하게 비기닝을 하면서 이제 점수를 쭉 버려버리니까 상대가 기가 확 끊기게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맞아요. 하나 이글스가 이겼네요. 어떻게 된 거지? 제가 6대4 이긴다면 하나가 이긴다고 했는데 하나가 이겼네요. 네. 고양식 얘기 계속 해볼게요. 잘 맞추셨네요. 네, 어쨌거나 그 엄청난 이제 타순, 타선의 힘과 그리고 판원희 선수도 잘했어요. 오늘 6이닝 무실점. 그리고 판원희 선수가 사실 진짜 보면 여기 있네요, 저건. 체크를 판원희 선수가 보면은 합류를 해가지고 뭐 선발진 이제 평균 자책점만 보자면은 3점대 초반 뭐 오늘 더 내려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판현 선수가 오늘 뭐 자신감 그리고 이런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 선수의 1선발 역할이 그 선수가 자신감이 있을 때 팀을 끌고 갈수 있거든요. 오늘 뭐 3진도 많이 잡았지만 어떻게 보면
팀 선수들한테 동기부여, 그리고 에너지가 완전히 자기가 이제 이 팀을 끌고 나가겠다는 그 의지 있는 모습이 굉장히 박현 선수 앞을 좀 더 기대되게 또 만드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일단 뭐 그 전에 봤던 기억도 있는 선수고 뭐 이렇게 돌아와서도 너무나 그냥 잘해주는 모습만 보여주니까 허누니 선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확실한 좀 일선발의 역할을 또 해주고 있기 때문에 기아 타이거즈는 이렇게 연승도 좀 달릴 수 있는 것 같은데 반대로 또 생각을 해보면 두산 공격력 다 어디 갔어 저런 이야기를 하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두산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이 계속해서 저번부터 봤지만 뭐 3점에서 이기고 지고가 그 결정나는 두산이 뭐 물론 비기닝하고 많은 점수를 낼 때도 있지만 원래의 두산의 공격력을 감안했을 때 원래는 크게 터지지 않는 예, 좀 그런 모습이 좀 많이 보이고 있죠,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도 뭐 이기려면 사실 맞죠. 뭐 2점, 3점 예. 이렇게 내줘야 하는 건데 적어도 마지막에 또 저 한 점도 진짜 마지막에 나왔어요. 그리고 7대 0에서 그냥 9회 사실은 의미 없는 점수죠. 그냥 물론 뭐 7대 0보다는 7대 1이 낫다고도 하지만 결국은 뭐 승패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좀 1.2초 9회. 맞아요. 타선이 그리고 또 약하게 되면은 사실 중심 타선이 약하다 이렇게 되면은 경기가 전반적으로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뭐 지금 양의지 선수, 뭐 양성화 선수 있지만 그 로하스 선수하고 결국은 이 중심 타자가 다른 팀에 비해서 지금 오광사마라는 NC, KT 기아에 비해서 이제 중심 타자의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계속 보여준다면 아무래도 힘겨루기 위해서 아무래도 조금 밀리는 영향이 있죠. 네. 그래서 힘겨루기에 좀 밀렸던 두산은 이제 오늘 패배를 한 거고 또 기아 타이거즈 진짜 9연승이네요. 이제 다음은 10연승을 또 노리는 내일 경기가 되겠는데요. 기아도 이 원래 연승 보는 재미, 팬 여러분들도 돌아가면서 지금 팀들이 연승을 하거든요. 또 기아는 매전선까지 갈지 그거 보는 재미도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마지막 그때 10년이 아니죠. 10년 맞죠? 10년 예, 맞죠? 10년만. 10년 전에 그때도 양현종 선수, 뭐 김선빈 선수 지금도 있었던 선수들이 있었네요. 예, 그러니까 남아 있는 선수는 양현종, 김선빈 선수. 그리고 뭐 지금 현재는 뭐 또 새로운 신구 조화가 좀 많이 일어났지만 아까도 판현 선수도 있지만. 지금은 투수들은 보면 왼손 투수들이 지금 다 이끌고 가고 있거든요. 좌완들이 이끌고 나가면서 결국은 이 연승을 타선의 힘으로 저는 계속 끌고 갈 수 있을 확률이 많다. 맞아요. 뭐 타선 또 든든하니까 기아 타이거즈는 네. 그런 정말 그런 부분들이 연승 이끌고 있어요. 상대가 에이스가 나와도 결국은 6회나 7회 이 에이스가 몇 태에 나가냐에 따라서 중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기아는 뭐 패드 선수도 그랬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좀 6회까지 안 풀리더라도 조금만 아까 얘기했던 틈이 있으면 4, 5점을 그냥 쉽게 내버리니까 예. 뭐 쉽게 내버리니까 7회까지 아무리 잘 던져도 사실은 에이스들이 완봉을 할 수가 없잖아요. 6회 아니면 7회 내려가게 되는데 그 뒤에 또 핵폭탄이 있으니까 기아는 그렇게 잘 지지 않는 팀으로 계속 변모하는 것 같아요. 아, 지고 있어도 질 것 예. 같지 않은 팀. 그런 팀 무서워요. 예전에 이제 원래 공격력의 팀이 그런 팀들이 가끔 생기거든요. 네. 지고 있어도 한 3, 4점 지고 있어도 한 6, 7회 가도 그냥 한순간에 뒤집을 수 있는 홈런 타자들이 많이 절비하면 그냥 몰려있을 때 하나만 때리면 그냥 뒤집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팀이 지금 기아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